번째 방문지는 크레이지 하우스. 베트남 이대 주석의 딸이 만든 집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크레이지 하우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이드님이 친절하게 바이바이 오 크레이지 하우스 무슨 동화 책에 나온 그런 느낌인데요. 네. 크레이지 하우스가 무슨 동화 속에 건물처럼 만들어놨어요. 계단도 있고 크레이지 하우스 베트남의 2대 주석의 딸이 만들었다는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길이 미로처럼 돼있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놀랍네요. 크레이지 하우스 완전 동화 속의 건물처럼 만들어놨네요. 지금도 만들고 있다니까는 크레이지 하우스 와우. 크레이지 하우스 건물이 방금 상품 아주 딱 맞게 지원하네요. 크레이지 하우스입니다. 동굴처럼 지어놨었던 건물이 와우. 와우. 건물을 미러처럼 만들어서 줄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오 와우 등등 크레이지 하우스. 아까 저쪽이 들어온 입구입니다. 네, 아주 그냥 크레이지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앞으로도 진행형이라고 하니까요. 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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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지 하우스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크레이지하게 지어놨네요. 와우. 여기가 제일